이건희 회장은 고 이병철 선대 회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얼마나 부유했냐면 1953년 찢어지게 가난했던 대한민국에서 일본 도쿄로 대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로 유학을 갈 정도였습니다. 그가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일본으로 유학을 간 이유는 아버지 이병철 선대 회장의 선진국을 보고 배우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삶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이건희 회장의 말에 따르면 일본에 가니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생각을 해도 아주 기피하게 됐다. 가장 생각을 많이 한 때는 민족차별을 당하면서 느꼈던 분노, 외로움, 부모에 대한 그리움 이 모든 걸 다 느꼈다 라고 말한 바 있었고 이 때문에 내성적인 성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본에서 인종차별까지 당했던 이건희 회장이었고 일본이 싫어법도 했지만 학창시절 그 누구보다 일본을 배우고자 했던 사람이었고 미래를 내다보는 눈 또한 탁월했습니다. 이건희 회장과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던 홍사덕 한나라당 의원의 말에 따르면 갑자기 이건희 회장이 느닷없이 홍 의원에게 네 일본어 배워놔라 네 정도면 두어 달만 해도 웬만큼 할 끼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공부 좀 했던 학생들도 반일 감정이 팽배해 있던 시절이라 홍 의원은 그걸 뭐하러 배우노 라고 되받아쳤더니 이건희 회장은 신드러한 표정으로 일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봐야 그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게 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국토가 폭격으로 산산조각 나고 심지어 핵폭탄까지 맞았던 일본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찢어지게 가난했던 일본이 맞나 싶을 정도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한때는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강대국이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홍 의원은 솔직히 그때는 건희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도 고등학교 1학년짜리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는지 놀랍다 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건희 회장의 1974년 한국 반도체 인수 결정 또한 두고두고 회자되는 이건희 회장의 안목을 잘 나타내주는 일화입니다. 당시 이병철 회장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가치는 알고 있었지만 반도체 산업은 인구 1억 이상, GNP 1만 달러 이상, 국내 소비 50%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아직 한국에게는 이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반도체야말로 삼성전자의 미래 씨앗이 될 것이라 확신하여 개인 사재로 과감히 선행 투자를 하여 1974년 한국 반도체를 인수하게 됩니다. 또한 이건희 회장은 끊임없이 고 이병철 회장을 설득하여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병철 회장의 생각을 바꾸는 데 성공하여 삼성그룹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 결과 현재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에서 일본을 크게 앞질렀고 2012년에 이르러서는 이건희 회장이 일본은 반도체 부문에서 힘이 빠졌다는 말을 할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번외로 1974년 이건희 회장이 한국 반도체를 인수하던 날 한국은 일본과의 반도체 기술 격차가 27년이나 났을 정도로 아주 뒤처져 있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걱정왕이었습니다. 항상 그룹 회의를 할 때마다 심심하면 위기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았고 매출이 100조를 넘어도 시장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걱정, 매출이 줄면 줄었다고 걱정, 이렇게 항상 걱정만 했다고 합니다. 일례로 2005년 삼성 휴대폰이 처음 1억대 판매를 돌파하며 노키아에 이어 글로벌 2위 업체로 올라설 때도 이건희 회장은 밀라노 전략회의에서 임직원들에게 삼성 제품의 디자인 경쟁력은 1.56라고 쓴소리를 쏟아내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은 고비의 순간에도 이를 디딤돌로 삼아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위기를 내다보고 비상경영을 추진한 덕분에 IMF 외환위기로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줄줄이 낙마할 때도 삼성만큼은 IMF 전보다 되레 순이익이 늘었을 정도로 건재했습니다. 그렇게 위기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고 걱정만 하던 이건희 회장의 명언.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이 선언 이후 삼성은 끊임없이 미래 산업을 개척해 반도체, 스마트폰, TV 등 첨단 제품 분야에서 세계 점유율 1위에 오르며 삼성을 대기업이 아닌 세계 인류 기업으로 도약시켰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영화광입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영화를 좋아했냐면 일본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던 근 3년 동안 봤던 영화만 1300여 편이 넘는다고 합니다. 번외로 이건희 회장은 대개 일반 사람들은 영화를 감상할 때면 주인공만 너무 치중해서 본다. 하지만 등장인물 각자의 처지에서 보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인생까지 느끼게 된다. 거기에 감독, 카메라맨의 입장에서 두루 생각하면서 보면 또 다른 감동을 맛보게 된다. 라며 자신만의 영화 감상법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개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가 개를 좋아하는 이유는 거짓말 안 하고 배신할 줄 모르는 충직함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스포츠 광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레슬링을 무척 좋아해서 고교 때는 레슬링부에 들어가기도 했을 정도였고 월드컵 선수로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건희 회장은 훗날 레슬링협회 회장이 되기도 했으며 취임한 이후 적극적인 지원으로 비인기 종목이었던 레슬링을 한국 스포츠의 메달밭으로 가꾸었습니다. 그렇게 88 서울 올림픽 때 레슬링으로만 딴 메달만 금 둘, 은 둘, 동메달 다섯 개였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은 1991년 12월 23일 국제올림픽위원회로부터 국제올림픽운동과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림픽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자동차 매니아입니다. 대한민국 부자 1위답게 이건희 회장 명의로 등록된 1억 원 이상 수입 자동차만 총 124대나 됩니다. 124대 차량 가운데 가장 비싼 자동차는 부가티 베이론으로 그 가격만 26억 원이 넘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특유의 귀여운 외모로 뿌띠건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건희 회장의 이건희라는 이름 덕분에 여러가지 별명이 생기기도 했는데 대표적으로 인사하는 건희, 내심 흡족한 건희, 배 나온 건희, 굳은 건희, 불쾌한 건희, 안경 벗는 건희 등등 수도 없이 많은 별명이 이름에서 파생했습니다. 또한 유튜버 유준호씨의 화제가 되었던 더빙 이건희건희 당신의 가슴에 이건희건희 가 있기도 합니다. 이건희 회장은 돌연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급히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심장이 멎는 급박한 사태에 이르기도 했을 정도로 사태가 심각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삼성의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다행히도 현재는 심장 기능을 포함한 신체 기능은 정상을 회복해 안정적인 상태에 있으며 하루 15시간에서 19시간 정도 깨어있으면서 휠체어 운동을 포함한 재활치료를 하고 있을 정도로 건강하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7년 TV조선 종합뉴스에서도 이건희 회장이 간호사와 무리 없이 의사소통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일본 유학파답게 일본 애니메이션 목소리의 형태를 보고 있는 것을 보아 아직까지는 건강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